네, 새해에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신년을 맞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카카오 채널로 기도 제목을 보내 주시는 분들, 또 홈페이지에 또 매주 매일마다 올라가는 그 자리에다가 기도 제목을 또 남겨 주시거나 하시면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깊어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깊어 찬양합니다. 소명의 어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깊어 노래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어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의 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2021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많은 외침들 앞에서 참된 주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제자들 그 길을 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으로 바리새인의 길이 아닌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세일의 새벽 기도의 첫날 월요일 바리새인의 길이 아닌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앞부분 6장 39절 앞부분에는 어떤 문맥적인 내용이 나옵니까? 안식일에 미라를 까서 이렇게 제자들이 먹는 것, 배고파서 먹었던 것을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분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격노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꾀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배고픈 자들의 그 고통과 평생을 장애로 살아온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분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과 맥락 속에서 제자들을 불렀다면 어떤 것을 제자들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고 계실까요? 말 그대로 어쩌면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전착되어져서 정말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원하셨겠지요. 자, 이 점은 어쩌면 오늘도 우리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바리새인의 누룩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리새인의 길과는 결을 분명히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이 바리새인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큰 역설적 도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칭 의인들과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거죠. 죄인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되 구별되는 삶, 그리고 의인들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정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39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로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떤 의도실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지 말라. 뭐 이런 말이겠습니까? 자,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죠. 오히려 제자는 뭐냐? 무조건 덮어놓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앞을 보는 사람들로서 인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도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본다, 보지 못한다는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본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말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못 보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보고 있었지만 복음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묵시문학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복음적이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것은 예수님을 몰랐다, 복음을 모른다 하는 맹인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또 앞에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안식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이 매우 노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은 복음만 보지 못하고 예수님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만 쳐다보고 있느라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몰랐지만 더 몰랐던 것은요, 배고픈 사람들의 고통과 평생을 오른손이 마른 장애로 살아온 장애인들의 고통은 전혀 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복음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의 고통과 그리고 장애를 갖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복음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로 가득한 맹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동시에 배고픈 사람들과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온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지한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인이 맹인으로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뜬 사람들로서 인도하라는 말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망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제자일까? 예수님을 잘 아는데 사람을 잘 모른다. 여러분, 복음이 율법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데 사람을 모른다면,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잘 알기는 한 걸까요? 복음과 예수님을 잘 아는 눈뜬 삶과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눈을 뜬 사람은요, 사실상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아는데, 예수님을 잘 아는데 인생의 고통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죄와 고통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사람의 고통과 죄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잘 몰랐고 사람을 잘 알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율법만 잘 알았지 복음도 사람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자신의 눈에 들보와 타인의 눈에 티의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봐도 첫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봐도 온전히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의 삶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들보에는 관대하고 타인에게 있는 작은 티끌에 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길과 제자의 길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눈에 티가 있고 바리새인은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들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 티 같은 잘못을만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냐? 바리새인의 길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고 제자의 길은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도덕적 흠이 부족 적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똑같은 눈에 들보를 가진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41절과 42절은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 말씀으로도 제가 전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길은 타인에게 집요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맞아요. 바리새인이나 베드로나 바리새인은 눈에 들보가 들었고 베드로는 눈에 티가 든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들보든 인생들입니다. 바로 제자의 길은 뭐가 다르냐? 자신에게 엄격하며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남들보다 죄가 작아서 적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더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몸부림치는 일에 더 엎드리는 사람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맹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을 향한 지적에는 티끌에도 예민하지만 자신을 향해서는 들보도 보지 못하는 모습이 맹인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형제를 향해서는 매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향해서는 맹인이 되어버린 눈이 가진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신의 의로움과 훌륭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길은 또 다른 의미의 맹인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맹인인 거죠.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맹인의 바리새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말과 삶이 열매 맺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에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말 그대로 콩 심은 데서 콩 나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것을 역시 집을 세우는 비유와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모든 게 다 바리새인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지만 바리새인의 특징은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중심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말만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행함이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반면교사로 바리새인을 삼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있고 삶이 있는 길을 가는 제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있고 율법과 행함으로 가득 찬 것이 바리새인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고 행함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함을 자랑 말고 믿음을 자랑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은 오히려 삶과 행함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제자의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의 반대 이야기는 행함은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한 제자의 길을 가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삶과 행함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기도할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첫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당부하며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죄인된 것을 알고, 내가 죄인된 존재라는 걸 알고, 그리고 사람들의 고품과 아픔을 아는 제자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과 예수님을 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엄격하며 타인을 품어내며 믿음이 삶의 열매가 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기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고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삶과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제자의 길을 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누가 참 소경인지를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을 보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나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절망과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만 자랑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행함의 열매를 통해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새해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히 제자의 길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송강렬 목사님의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10년 동안 넘게 누적되어진 목 디스크로 인해서 화요일에 수술을 할지 어떤 치료 방법을 찾을지를 결정하는 미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입원하고 계신데요, 우리 위해서 송강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김일순 집사님 지금 또 재발이 되어져서 키모 치료를 하게 되셨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종의 그 고백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두 분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아프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아픔과 그리고 치열한 싸움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송광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종이 지금 많은 통증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를 위해서 의사와의 좋은 만남 있게 도와주시고 의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에 있을 그 미팅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급적 우리가 소망한다면 수술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일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종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키모테라피를 받아야 하는데 백혈구 수치가 잘 안정될 수 있고 기쁨과 감사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당신을 사랑하는 여종의 마음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와 미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미국 사회 안에 치유의 통로가 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미국 사회 안에 화합과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미국 교회와 이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민교회와 미국교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분열과 미움과 아버지 갈등과 아버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넘치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치유와 용서와 사랑과 용납과 인정과 존중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